메일 압축 파일을 첨부할 때 실패 시 보내는 방법. 오늘은 메일을 보낼 때 압축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실패 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메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메뉴에서 메일을 누릅니다. 메일 쓰기 누릅니다. 받는 사람을 입력합니다. 테스트로 자신의 메일을 입력합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파일 첨부에서 압축 파일을 선택합니다. 압축 파일을 첨부하고 이제 메일을 보내기를 합니다. 압축 파일이 제한된 형식으로 인해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메일은 자동적으로 일부 파일 형식은 압축 파일로도 첨부하여 보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압축된 확장자는 zip 파일이지만 제한된 파일이 압축 파일 안에 있을 경우에는 파일 첨부가 실패가 됩니다. 링크 파일이나 배치 파일 등 바로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있다면 혹시 모를 바이러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파일 또한 실패가 뜨는 것입니다.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없게 하려면 확장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바탕화면으로 빠져나온 후에 내 문서 폴더를 누릅니다. 보기 탭을 누릅니다. 옵션을 누릅니다. 폴더 옵션에서 다시 보기를 누릅니다. 고급 설정을 아래로 내려봅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체크 해제를 합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압축 파일이 이름 옆에 확장자명이 즉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값 복원을 누르고 적용하면 다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체크를 해제하고 적용합니다. 압축 파일이 이름 옆에 확장자명이 즉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확장자명인 ZIP에서 P를 삭제합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를 누릅니다. 확장자명이 ZIP 파일에서 ZI 파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메일에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메일을 보내기를 합니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메일이 도착하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확장자를 ZI 이름을 ZIP로 다시 수정합니다. 마우스 우측 누르고 이름 바꾸기에서 수정합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를 누릅니다. 다시 정상적인 압축 파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보기에서 옵션을 누릅니다.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에서 기본값 복원을 누르고 적용합니다. 압축 파일이 다시 확장자가 숨겨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